날이 오긴 오네. 이제 좀 실감이다? 아니 실감은 사실 아니고 그냥 시간이 빠르다. 진짜 빠른 것 같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6개월 동안 뭐 했지? 오 터미널 1. 아 인천공항이다. 진짜 공항에 오다니. 와 나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드디어 가는구나. 왜 내가 가는 거 같지? 일치다. 안에 핸드폰, 지갑 다 챙겼습니다. 챙겼어? 네. 네 공항에 땀게 갈게요. 사랑해요. 짠한 뒷모습 출발. 우리가 9시 45분 헬싱키 M09, M16 그래도 차가 있어서 편하게 왔다 그지? 응. 이혼아 진짜 미안해. 원래 국호의 페이브릿 조르디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얘를 잡고 여는 바람에 뚝 끊어졌어. 네 이거 잡고 하면 딱인데 짜증나.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권 받을 곳이 가세요? 포르투갈 리스본이요. 게이트 43번이고요. 네. 탑승 시작 시간이 9시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나요. 근데 이 시간 비행기 문 닫는 시간이라서 최대한 9시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내신 진검사 때문에 여기 벤치에서 5분 정도만 대기하셨다가 게이트 들어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괜히 긴장해? 아니 긴장된다기보다 좀 어떻게 될지 좀 어리버리타는 것 같아. 이제 슬슬 너무 될 것 같은데? 가자. 아니 나오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손가락을 아주 더럽게 못 읽어? 왜 이렇게 못 읽지? 아 클라이밍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우리 45번 게이트였지. 몇 번이야? 100. 일단 45번이면 짤로 43번이었어 우리. 아 43이었나? 어. 지금 시간 7시 46분. 아? 지문이 안 됐어? 와 43이네. 아 지금 나 못 믿어서 다시 본 거야? 아니 아이 설마.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100% 구글을 신뢰하지. 아 그래? 와 여기 환율 지금 유로가 1500원 507원 찍혀있어. 작성부 확인. 그럼 우리는 2시간 동안 시간을 떼어야 되니 일단 뭘 마시러 가자. 그래. 라이엇 게임즈. 이게 뭔데? 이게 그 롤 만드는 회사거든? 어 그래?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미션 된거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점수 달성하시면 상품도 드리고. 아 진짜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근데 오랜만인데? 오랜만인데 그러면 13점 얻으신 거예요. 오 되게 잘한다. 우리 게임은 배달이 못했지만 스탬프는 다 찍었다. 두 분 다 스탬프 다 모아오셔서 생산하신 드리고요. 네. 롤에서 비기너 등급 달성하셔서 스티커 네. 하나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물을 얻었어. 오, 목 말랐는데 잘 됐다. 그래도 완이는 이거를 얻었잖아. 스티커. 여기 탑승 게이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9분인데 1분 뒤 9시부터 이제 게이트가 오픈하고 첫 경유지인 헬싱키로 갑니다. 원래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도착을 하면 오후 3시가 넘어요. 헬싱키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뭐 도착해서 헬싱키 잠깐 나가도 되겠다. 나갈 수 있나 모르겠다. 그게 되면은 나가는데 만약 안 되면은 좀 공항에서 죽치고 있어야 돼. 저희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전셋집을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 있는 집을 양가 본가에 좀 분산을 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제 집 쪽에 한 번, 구군의 집 쪽에 한 번 이사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가 좀 많이 쌓여서 이번 한 주는 거의 그냥 요양하는 주 회복하는 주였어. 그래서 이사에서 좀 회복을 하는 주였고 그리고 이사도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아버지 트럭이 있어가지고 1톤 트럭을 빌려서 네. 우리 집 구근의 집 직접 한 번씩 왔다 갔다 직접 운전해서 이제 짐을 싣고 짐 내리고를 다 했기 때문에 좀 빡셌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차도 없는 비탈털이들 이제 우리의 재산은 없다. 우리의 재산은 배낭과 여기 있는 짐들 이게 우리의 다야. 재산은 우리의 몸뿐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좀 홀가분해. 그지 않아? 그치.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모자래. 맞아. 이제 우리 게이트 열었다는 소리 들었어. 이제 10분 뒤면 삽니다. 근데 기분이 어때? 별로 실감이 안 나. 실감 안 나지? 다행인 건 저녁 비행기라 타자마자 그냥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냥 뻗어야 될 것 같아. 이제 헬싱키에서 뵙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뭔가 볼게. 시원한 분위기인데? 그러게. 근데 약간 쾌적하다? 그러니까. 북유럽 느낌인데? 비행기 자체가? 드디어 도착. 핀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3시간 50분? 그래도 저녁에 나름 잘 잤어 나는. 근데 진짜 어떻게 한 번을 안 깨고 자냐. 옆에서 계속 사부작사부작 해도 한 번을 안 깨. 진짜 여행하기 좋은 잠버릇이야. 잠버릇? 아니 다리가 안 아파요. 나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아 근데 나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슬리퍼 신으려니까 꽉 끼는 거야. 꽉 껴. 비행기 한번 탔다고 꼬질꼬질하네요. 이제 일어나서 좀 걸으니까 잘 것 같아. 도끼가 좀 빠지는 것 같아. 무민. 북튜브가 핀란드 갔었지? 무민의 나라, 그지? 어디서 타는지. 1739 14 게이트. 절로 30분 가야 돼. 30분이나? 14번 게이트. 와우. 저는 이제 14번까지 가야 돼요. 30분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실감이 안 나는 상태? 근데 지금 부드러운 부드럽 같아. 단순한 거 막 키오스키 막 이렇게 되네. 키오스키? 난 짐 검사할 때 보통 잘 안 걸리는 편이거든? 아니 치약이 쓰다만 치약인데 120ml라고 100ml 넘겨서 뺏겼어. 여러분 헬싱키 올 때는 치약을 작은 걸 들고 오세요. 용기만 100이 넘어도 붙잡힌답니다. 기내식은 막 맛있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먹을만 했다? 그 뭐지? 뭐? 계란. 아침에 먹은 거. 아침에? 응. 아침에 계란이랑 소세지랑. 계란이 있었어? 계란에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던데? 28번으로. 갑자기? 응. 어이? 12시 50분. AY1739 28번 게이트. 어? 가까워졌네? 바로 앞이야. 아니면 배고프면 방전이 되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할 때 빨리 먹여야 돼요. 배고프다고 하기 전에 먹여야 돼요, 원래. 지금 미소를 띄고 있는 걸 봐서는 버틸만 하다. 이제 방전이 되면 아예 표정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고 그냥 로봇 같아요. 와, 비싸다. 부부다. 이거 크루아상이 6.9유로? 크루아상이 하나 있어. 오. 근데 비싸 보이는데? 얼마지? 13.9. 이거 하나에 16,000원이야. 딴 데 없나? 좀 들어봐? 들어볼래? 그래? 트롤리 못 갖고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는? 엘리베이터 있어. 아까 트롤리 못 끌고 간다고 써있었어. 엘리베이터에. 아 그래? 그거 뭐 안 된다 써있지? 올라갔다 봐. 아 내가? 응. 아니! 완! 여기로 와. 우리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트래블 월렛을 준비했잖아. 응. 여기 일단 우리가 500유로씩 충전해놨나? 한 500유로? 76만원 정도? 이걸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냥 먹어볼까? 이거 되게 뭔가 나는 루꼴라 들어간 거 보다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루꼴라야? 다 들어가 있어. 그러네? 왕창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포카시아 프로시우트. 아이스 라떼? 라떼.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네. 아메리카노가 4.36. 나머지 내가 가져갈게. 오케이. 포카시아 프로시우트 with mozzarella. 그냥 반 잘라서 먹자. 반 잘라서? 그냥 깔끔한 맛. 자 우리 한국 떠나와서 첫 끼니입니다. 맛있다.
어, 조심해 조심해. 그 아니 아니 형님.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나 루꼴라 하면 생각도 안 했거든. 루꼴라 없는 거 시켰나 봐. 루꼴라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렴 어때? 맛있었어. 아, 나 루꼴라 좋네. 점심시간이라 맛있는 냄새가 아주 외국의 냄새가 그 외국의 점심시간 냄새 사람들 많아졌어. 어, 나 이제 샌드위치랑 근데 이게 쉬는 동안 경유 대기 시간이 뭐 예를 들어 뭐 6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버티지? 막 그런 걱정을 할 텐데 아, 여기야 여기 게이트 28번 딱 좋은 타이밍에 나온 것 같아. 배고파. 근데 배고파. 나는 걷고 왔더니 더 배고파. 이거 봐 여기 M&M을 보면 알 수 있어. 두 개에 16.42유로? 어. 와 그러면 이거 두 개에 한 2만원 하는 거잖아. 하나에 만원이네? 우와 오바 이런 털파라 정말 핀란드 느낌. 저희가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카드가 있길래 그걸로 신청을 했는데 030 제일 저렴한 플랜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그거는 라운지 이용 그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 헬싱키 공항에서 라운지는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윗단계인 070부터는 한 번인가 무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라운지 잘 쓰진 않잖아. 이용할 일 없다고. 라운지 갈 시간도 없어요. 공항에서 갑자기 들어간다. 저건가? 핫도그. 아 맞아요. 핫도그. 많이 편집하는 동안 비행기에서 하도 앉아있었더니 좀 걷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핫도그집입니다. 과연 맛집일 것인가? 냄새는 죽여요. 난 이미 결정했어. 아 이거? 맛있어. 오 뭐야? 소시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헬로 헬로 아츠와 아 Can we have one BBQ chili cheddar? That's for her and yeah. I'll try the pork pork. Yes. Zero? Oh. Cocktail. Yeah. One. Okay. T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Okay. Ah, the sign. Oh yeah. Yeah. Maybe. Wow, 엄청 빨리 만들어진다. 이게 내 거 같고 얘 그거 같은데? 칠리. 같이 먹은 건데 입대는 어떻게 해요? 나 여기다 됐어. 여기다. 아, 부부끼리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딴지 걸어봤어요. 바랑이 안에 또 어? 내 소세지가 왠지 더 두꺼운 느낌이다? 어? 여기 이름이 Rich's Gourmet Hot Dogs라고 19번 출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맛이 어떤지 한번 저는 폴드 포크 메뉴를 시켰고 여기는 제 소세지가 더 큽니다. 후후 핫도그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냥 외국식 핫도그. 어 어 여기야 우리의 브레이크 먹어봤는데 어 맛있어? 엄청 짜. 아 짜? 소세지만 먼저 먹어보는 거지. 소세지 소리 들었어? 응. 무슨 뭐 부러지는 소리 나. 이거는 소세지에 이게 칠리라서 그런지 뭐라고 하지? 이게 고춧가루 같은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샌드위치 다 9유로 정도 다 넘었었는데 이거 6점 두면 되게 싼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도 지금 18.7유로 나왔어. 콜라랑 해서 결국엔 또 2만원. 진짜 맛있다. 아까 빵 없이 먹으니까 좀 짰지?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안 짰어. 이제 드디어 리스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얼마나 걸리려나? 한 3시간? 4시간? 이번엔 포르투갈로 갑니다. 와이파이가 끊겼어. 이제 끝. A31 비행기에는 USB 포트도 없고 모니터도 없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공항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